안녕하세요. 펀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DLC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헤비 카고 팩이라는 아주 무거운 화물들을 게임에서 이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DLC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가 따로 연재를 하고 있지만 유로트럭을 따로 연재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심층적인 분석과 그리고 간단한 시연 그리고 평가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평소에 볼보트럭 성장기 연재하던 이 계정에서 그걸 하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이거는 제가 말 그대로 성장기 연재용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돈을 딴 데 쓰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 본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 쓰던 유로트럭 본 계정이고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이 DLC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죠. 네, 먼저 이 DLC는 말 그대로 아주 무거운 중장비, 무거운 자재들 같은 공사 현장에서나 많이 쓰일 법한 그런 무거운 트레일러들이 나와 있고요. 최대 60톤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트럭의 샷시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샷시 중에는 가장 긴 게 6 곱하기 4짜리가 가장 깁니다. 이 뒤에 축이 두 개가 되어 있는 이게 가장 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더 무거운 화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DLC를 통해서 저희가 6 곱하기 4짜리가 아닌 8 곱하기 4짜리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한번 바로 구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제가 이 8 곱하기 4짜리 샷시를 제공한 트럭은 딱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 유로트럭에는 여러가지 회사의 차들이 있잖아요. 네, 뭐 르노, 만, 이베코, 스카니아, 볼보, 그 다음에 메르세데츠, 벤츠, 그 다음에 하나 다프 이렇게 한 7여가지가 있는데 이 8 곱하기 4짜리 샷시를 쓸 수 있는 차량은 딱 세 종류로 첫 번째 스카니아의 R 버전과 스트림라인 이 두 가지 버전에서 샷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볼보. 볼보도 아마 클래식은 안 되고 뉴 볼보만 그 샷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볼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악트로스 이렇게 세 종류만 8 곱하기 4짜리 샷시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트럭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비 카고팩 DLC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일단 오늘 첫 번째 테스트로 쓸 트럭은 스카니아 스트림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샷시를 구입하러 가보죠. 리프트 내렸나? 아, 아니네. 내려져 있었구나. 자, 시동을 켜고 바로 정비소에 가서 직접 제가 즉석에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샷시로 오시면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8 곱하기 4짜리입니다. 짜잔! 와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간지가 돋보이죠? 네. 이 트럭과 이 사이에 뭔가 하나가 기기 같은 게 뭐 달려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외형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축이 뒷자리 축이 3개가 돼요. 2개에서 3개까지 8 곱하기 4짜리 샷시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도 이 8 곱하기 4짜리 샷시를 일단 구매할게요. 예, 사고 나서 다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걸 지금 구매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이렇게 좌우 회전을 할 때 같이 도는 축이 하나 맨 앞에 축.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축의 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커브 돌 때.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게 커브 돌 때 이렇게 뒤에 축이 하나 더 같이 돌기 때문에 좀 더 커브할 때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겠고요. 게다가 이거는 샤시 중에 미들리프트 기능이 있는 샤시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지금 자 리프트를 누르시면요 맨 앞에 가운데 거 바퀴가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보이셨죠? 다시 내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들리프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화물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상황일 때에는 바퀴 한 축을 아예 안 쓰게끔 이렇게 들어 올림으로써 연비에 도움이 되죠. 네. 왜냐면 바퀴가 땅에 많이 닿았을수록 엔진이 더 힘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8x4 샤시에서 이 미들리프트를 지원하는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티어를 썼던 6x4짜리를 쓰는 분들이 이제 헤비 카고팩 DLC가 아닌 그 밑에 25톤 이하의 화물을 운송할 때는 이 샤시로 미들리프트로 들고 올려가지고 네, 축을 하나 안 쓰면은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8x4 샤시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샤시를 지원하는 트럭은 스카니아,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트럭에서는 아예 구입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왕 산 김에 타이어랑 뭐 여러가지 잡다한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맞다, 새로 추가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말씀을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지금 드릴게요. 어떤 거냐, 바로 미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8x4짜리면은 당연히 더 무거운 걸 실을 테니까 미션도 그에 따라서 맞춤형 미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바로 12단짜리 미션이 나왔답니다. 제가 지금 미리 구입을 해놨는데요. 네, 원래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살려고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구입을 해버렸네요. 12단 플러스 2단. 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요. 이거랑 리타더까지 포함된 12 플러스 2단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리타더를 따로 쓰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뭐 드라이빙 휠이나 브레이크 컨트롤러 따로 없고 그냥 키보드로 하니까 네 간단한 브레이크만 씁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8x4짜리 샤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2단이 왜 따로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이 플러스 2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제 화면 잘 보세요. 지금 N 뉴트럴, 그러니까 기어 중립인 상태죠. 이 상태에서 1단을 올리면 원래 C1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근데 그냥 1단이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이번에는 C1, C2 그 다음부터가 1단입니다. 네, 1,2,3,4에서 12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1, C2가 추가됐어요. 근데 저도 제가 뭐 트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C1하고 C2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저속 기어에서 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을 때 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8x4짜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 12 플러스 2단을 꼭 추천드린다. 네, 왜냐면 저도 아직 타보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필요하니까 달아줬겠죠? 그죠?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8x4짜리를 장착한 대신에 우리 타이어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네, 헤비 카고팩 DLC 집중적으로 다루는 편이지만은 이왕 정비소 온 김에 이 타이어도 제가 좀 바꿔줄게요. 지금 금방 끝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마스코트 아시죠 여러분? 이 타이어 마스코트 유명한 거,
이게 유로트럭 DLC로 나왔거든요. 미첼린 팬팩인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DLC들의 타이어들이 대빵크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큰게385. 이거. 진짜 크죠? 네. 가장 큰 걸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축은 385가 없네? 그럼 315. 자, 대빵큰 타이어. 그리고 가운데 휠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레이븐으로 다 바꿀게요. 독수리를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짜잔. 그리고 껍데기도 참고로 이번에 8 곱하기 4짜리 샤시가 추가되면서 페인트도 스페셜 페인트가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제가 추가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추가되었다는 그 외형이 뭘까? 글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말하는 건가? 뭐, 그거는 추가됐다고 하는데, 뭐, 찾아보시고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대충 하겠습니다. 네, 이거로 바꿔주죠. 이렇게 하면은요, 자, 보시다시피, 짜잔. 자, 이렇게 간지 넘치는, 네. 트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샤시를 추가하셨으면 이제 운송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5톤을 초과하는 최대 60톤짜리의 엄청난 무게의 중장비 화물을 운송시장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엄청나죠? 자, 일단 이거를 타는 거는 잠깐 뒤로 미루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카니아 외에 볼보 트럭과 메르세데스 벤츠 시리즈의 8x4짜리도 한 번씩 장착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볼보 트럭으로 먼저 가보죠. 볼보 트럭의 착용기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네, 볼보 트럭이 어딨지? 안 타는 거. 아, 안 타는 거 팔았나 보네요? 그럼 뭐 사죠, 뭐. 사면 되지. 볼보 트럭. 자, 볼보 트럭을 살 건데요. 자, 볼보 FH 이겁니다. 사용자 정의 구성에서 바로 커스터마이징 들어갈게요. 8 곱하기 4짜리가 여기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볼보의 경우는 이런 생김새를 가졌네요. 네, 여기를 좀 이렇게 커버를 막았네요. 스카니아는 그냥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멋있네요. 이것대로. 근데 개인적으로 스카니아가 더 간지는 나는 것 같다. 그리고 750마력 12단 플러스 2단 추가 됐고요. 고급형 뭐 대충 꾸며놓고요. 됐어요. 뭐 깃발 이런 거는 지금 리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타이어만 바꿔주죠.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볼보의 8 곱하기 4짜리 샷시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군요. 아이고, 구입을 안 했구나. 쏘리. 뭐라? 빈자리 없나? 짜자잔. 네, 간지 넘치는 볼보의 8 곱하기 4짜리 트럭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기고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네, 여기도 C1, C2 기어가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기능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외형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볼보는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한번 몰아보도록 하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 아크로스. 자, 돌아갑시다. 근처에 가까운 정비소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럭이 벤츠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몇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잘안 타는데 옛날에 제일 많이 타던 차예요, 제가. 네. 나름 애착이 있는 차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네. 8 곱하기 4가 없네. 왜 없을까? 아크투루스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닌데, 아크투루스 맞는데 이상하군요. 자, 이럴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한번 딜러를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딜러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8 곱하기 4짜리를 어떻게 살수 있는 건지. 아, 볼보 딜러로 왔구나. 쏘리. 자, 보시면은 여긴 없죠.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아하, 뉴 아크트로스. 그냥 아크트로스가 아니라 뉴 아크트로스에서만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맞네요. 네, 뉴 아크트로스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던 차는 그냥 아크트로스여서 그게 안 되는 거였군요. 그럼 지금 차를 하나 구매하도록 하죠. 뉴 아크트로스로 구매. 사용자 정의 구성에 들어와서 캐빈도 최고로 올리고 샤시도 8 곱하기 4짜리. 와우. 자, 뉴 아크트로스는 뒤에 이렇게 공간이 또 추가가 되는데 여기는 무슨 환풍구 같은 배기 가스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형태로 바뀌네요. 멋있습니다. 확실히 볼보가 또 아니 벤츠가 또 간지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최고 마력 625마력짜리를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12 플러스 2단. 12 플러스 2단이 없네? 아크트로스는 저 뭐야. 16단이,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자, 한 가지 추가를 할게요. 볼보와 스카니아는 12 플러스 2단이 추가된 거고, 이번에 아크트로스. 메르세데스 벤츠 이것만 16단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예. 새로 추가된 게 16단짜리가 추가된 거예요, 이번에. 와, 무슨 기어가 16단까지 있냐? 그리고 이거 앞에 이렇게 범퍼는 원래 있던 건가? 가만 있어봐. 나 이런 거 다룬 적 없는데? 아하! 네. 6 곱하기 4짜리는 없었잖아요, 그죠? 이걸 다니까 생기네, 앞에 이게. 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아크트로스가 가장 간지가 넘치는데요, 이번에 샤시 8 곱하기 4짜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래요. 확실히 메르세데스 벤츠가 간지를 잘 압니다. 네, 간잘 알, 간지를 잘 아는 사람들, 간잘 알. 운전석 바꿔주고 그리고 뭐 도장도 그냥 대충. 아, 나 이런 도장 싫어. 심플한 게 갑이지. 뭐 딱히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이거 하자. 자, 타이어만 바꿔줄게요. 타이어만.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돼요. 멋있죠? 한번 시승을 해볼까요? 가봅시다. 구매. 어디 한번 볼까? 자, 넘겨주고. 네. 한번 봅시다. 이야, 와, 멋있다. 와, 이건 진짜 남자의 그런 멋이 느껴지네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포스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야, 이건 뭐냐, 진짜. 와, 대단한데?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16단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4단이 또 13, 14, 15, 16. 이야, 무슨 기어가 16단까지 있냐. 대단하다, 진짜. 이거 다 쓸 수나 있겠냐, 운전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메르세데스 벤츠는 16단까지 있습니다. 자,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뒤축 하나가 커브할 때 같이 돌아요. 그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잠깐만, 아까 볼버 것도 같이 돌았나? 그것도 마저 봐야겠다. 깜빡하고 안 봤는데 어디 갔죠? 유유상태에서 이거였나? 내가 산게? 어, 그러네. 예. 어? 네, 사놓고 안 타는게 되게 많네. 깜빡하고 있었네. 자, 이 차도 보시다시피 네, 뒤축 하나가 커브에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소개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거는 이번에 헤비카고팩 이 추가되면서 무료로 업데이트 된 내용인데요. 어떤 거냐? 일단 가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이 DLC가 없으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바로 차량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야, 나 리뷰할 거야. 빨리 비켜라. 바쁜 사람이야, 나. 자, 저는 바쁘기 때문에 신호등은 그냥 무시하고요. 쓱 지나갑니다. 예,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데이트는 바로 이 차량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헤비 카고팩 DLC가 없으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 공식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비 튜닝 페이지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현재 이 세팅, 현재 세팅을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해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저는 8x4 샤시를 착용했고 최고 마력의 엔진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미션은 12+ 2단을 갖고 있죠. 네, 캐비는 뭐 최상이고요. 이런 상황일 때 저는 8x4이기 때문에 무거운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 샤시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트럭도 무겁겠죠. 그래서 기동성이 더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여기 기동성 항목에 보시면 이 뒤에 그래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갔죠.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동성은 당연히 이런 4x2나 6x2 이런 게 훨씬 기동성이 더 좋죠. 보시면은 6x2 골랐을 때 그래프가 이 정도, 4x2 고르니까 기동성이 더 많이 올라갔죠. 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어떤 스타일의 운전을 하고 어떤 화물을 즐겨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팅에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동성이 빠른 트럭이면서 화물은 또 가벼운 거를 옮기는 트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4x2를 고르는 경우에는 여기 일반 화물의 그래프가 더 올라가죠. 네, 가벼운 화물 기동성도 같이 올라가죠. 반대로 중량물은 이만큼 꺾였습니다. 그래프가. 그죠?
왜냐면 샤시가 4 곱하기라서 무거운 거는 또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은근히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대충 알죠. 왜냐면 샤시가 크면은 더 무거운 걸 옮길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프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튜닝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코너. 이 헤비 카고 팩 DLC에 있는 화물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운송을 해보고 간단하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배송시장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이 옆에 보시다시피 이번에 25톤 이상 최대 60톤짜리의 화물들이 나와 있군요. 기관차는 61톤이나 하네요. 네, 크레인은 뭐 55톤, 콘크리트 빔은 51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링코핑에 와 있는데 아스팔트 밀링이라는 게 지금 중량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오늘 운송해 보고 한번 체험을 해보죠. 그리고 지금 이런 페이지가 또 새로 추가가 됐네요. 예. 이제는 그냥 배송시장에서 수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차량이 지금 이 화물을 운송할 능력이 되는지 뭐가 딸리는지 그런 거를 여기서 체크하실 수가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해졌네요. 네. 저는 이미 8 곱하기 4의 최고 마력이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볼보, 벤츠, 스카니아 세 개만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데 세 가지 다 오늘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아쉽지만 오늘은 스카니아로 운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침 세일도 10% 하고 있거든요. 이 DLC가 지금 정가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900원, 5,000원 돈이면 사니까 여러분들, 네, 뭐 편의점에서 한솥 도시락 하나만 안사 먹으면은 한솥이 아니지, 뭐 백종원 도시락 하나만 안사 먹으면은 구입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묵직하네, 이게. 무슨 탱크를 몰고 가는 느낌인데? 되게 무겁다. 묵직하구만. 화물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헤비카고는 무게가 무게인 만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엔진이 낮은 티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적합하진 않은 화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아무래도 최고 엔진은 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즐길 만한 컨텐츠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 내비가 여기로 찍힌 거지? 내가 아까 가까운 상점으로 찍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게 왜 그거를 거기서 메뉴에서 표시했는지 알것 같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거는 화물을 받으러 가라고 찍어준 게 아니야. 왜냐면은 아까 그걸 다시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GPS 목적지 설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누르게끔 했잖아요. 왜냐? 내 업그레이드가 딸릴 때 가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버튼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합니다를 눌렀으면 됐어요. 네. 저한텐 필요 없는 버튼이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스카니아로 한번 운송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제가 이 DLC를 분석하기 위해서 방송을 안 키고 그냥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방송으로 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네, 좀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44톤 한번 받아보죠. 계속합니다. 또 나오네요, 이게. 이번에 이 화물 DLC를 구입함으로써
좋은 점이 또한 가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원래 사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화물들은 옛날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유로트럭 모드에서 이렇게 중장비 같은 거. 근데 이렇게 공식으로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유로트럭 멀티에서, 네, 다름 아닌 유로트럭 멀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대형 화물을 옮겨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뽀대도 가능이 되고, 뽀대 과시도. 네, 그게 아주 괄목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도킹을 해볼까요? 아, 지금 제가 어려운 도킹 주차 옵션이 켜져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안 박으면 안 돼요. 자, 천천히 넣어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랜딩 기어 상승.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헤비 카고입니다. 제가 이번에 운송하게 될 화물은요, 무려 44톤, 뭐 60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무거운 화물임은 분명합니다. 이거 무슨 크레인 같이 생겼네요. 공사장에서 쓸만한. 네, 오늘 이거를 몰고 확실히 이 헤비 카고는 트레일러도 조금 더 길어 보여요. 뒤에 보시면은 트레일러 바퀴축도 뒤축이 4개나 되네요. 그게 보이시죠, 여러분? 뒤축이 4개나 돼요. 운송거리가 너무 긴데? 자, 한번 일단 마을을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대박. 나 무슨 지금 유로트럭 하는 게 아니라 컨스트럭션 시뮬레이터 하는 것 같아. 공사장 시뮬을 하는 느낌인데. 와, 엄청나다. 근데 이 C1C2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헤? 진짜 커브 크게 돌아야 된다, 이거. 진짜 크게 돌아야 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거 마을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도전인데, 지금? 한번 가보죠. 그리고 속도도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빠져나가 보고요. 오늘은 리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 운행을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냥 출발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도착하는 장면까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다 찍어 보고요. 네. 와, 엄청 크다. 이야, 멋있네요. 아이고, 간지가 엄청난데? 근데 이게 커브가 있는 데서는 빨리 못 달리겠다, 절대로.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까딱하면은 긁히겠어요. 그죠? 조금 더 운전을 잘 해야 될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고속도로를 나왔습니다. 와, 이게 44톤짜리의 위험인가요? 엄청나군요. 여기는 스트라방거 37km까지 남았고요. 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헤비카고 100 나르면서 이렇게 거의 다 왔습니다. 네, 한번 이걸로 주차까지 한 번에 쫙 해보고요.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확실히 타보니까 이게, 네, 커브 돌때 난이도가 더 높네요. 예,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좀 두네요, 움직임이.
두뇌, 두뇌. 탱크야, 탱크.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내비 보니까 여기서 우회전 하면 바로 이제 마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유 깜짝이야. 와, 비행기가 저렇게 큰 게 바로 앞에서. 대박인데? 어디 한번 볼까? 오, 항구가 있는 도시였군요. 여기가. 스트라반거가 항구 도시였군요. 야, 빡시다, 빡셔. 특히 저 원형 커브 길은 이 화물한테는 진짜 치명적으로 어려워. 이게 차체가 너무 기니까, 더 빡시다니까? 엄청 크게 돌아야 돼. 네, 이제 내비상에 목적지가 표시가 됐네요. 다 왔습니다. 어디 한번 주차를 해볼까? 아까 시작할 때 아침이었는데 도착하니까 벌써 밤이 되어 버렸네요. 하긴 뭐 900km 이상을 달려왔으니 장거리였죠, 장거리. 긴 여정이었다. 4단. 5단. 먼저 가세요. 저는 양보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여기서 좀 크게 돌아 들어가야겠는데. 자,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주차를 해볼까요? 주차는 또 얼마나 느낌이 틀릴지. 어디에 주차해야 되죠? 아, 저기. 이거 딱 보시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봐봐요. 봐봐요. 저기 왼쪽 화물들 길이보다 이 주차 구간 마커가 지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길이가 틀리다는 얘기죠. 과연 이게 내가 이게 T자형 주차가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진짜 빡신데 이거? 와, 개빡시다. 잠깐 정지. 다시 넣고. 길다, 진짜. 졸라 길어, 졸라 길어. 네. 앞으로 잠깐 빼줘야겠네요. 각도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차가 훨씬 더 어려워졌네. 예측하기가 힘들어. 이거 길이가 길어서 언제쯤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애매하다. 애매해. 빼야겠네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네, 역시 한 방에 하는 건 어렵네요. 확실히. 그래도 뭐 좀만 몇 번 연습하면은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니야, 너무 들어갔는데? 너무 들어갔어. 한번더 풀어, 한번더 풀어. 이거는, 빡시다, 진짜. 됐다. 후.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주차 완료. 랜딩기어 하강. 잘했습니다. 손상 1.2%가 있었군요. 네. 이렇게 해서 5만 유로를 챙겨가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헤비 카고팩으로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느껴본 감상은, 기존의 화물들보다 확실히 무겁기도 하거니와, 특히 오르막, 내리막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의 경험과 센스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화물의 길이 또한 길기 때문에 커브길과 주차가 난이도가 더 상승해서 결과적으로는 유로트럭 많이 하시는 매니아 분들에게는 더 재미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이 되고, 다른 다양한 DLC들이 많이 있는데 유로트럭에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나온 헤비 카고팩은 필수 DLC다. 네. 필수 DLC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필수 DLC라 하면 어떤 거가 있냐면, 지역 DLC, 고잉이스트, 스칸디나비아, 비바 프랑스, 그 외에 또 화물을 추가해주는 하이 카고팩, 그리고 이번에 이거, 헤비. 요거까지. 뭐, 그 외에 또몇 가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필수 DLC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유로트럭을 자주 즐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구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을 준비한 이 헤비카고 DLC팩의 심층 분석과 시험 운전과 간단한 평가까지 내려봤고요. 혹시라도 이 DLC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펀타였습니다.